착석. 자, 사일런트 카드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무력화. 사일런트 시작이자 끝. 아마 무력화 구리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게 또 사일런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카드죠. 0코스트 카드, 그리고 약화. 굉장히 사일런트 특징이 잘 묻어나 있어. 그리고 카드 자체가 약하다는 것도. 옆에서 디펙트 눈치력이 생각나는 카드야. 강화 시4 데미지에 2턴 약화. 굉장히 좋은 카드. 강화도 추천할 만함. 근데 20승천 와서는 강화 기회가 한정적이라서. 아, 뒤에 좀 크로마키. 강화 기회가 너무 한정적이라서 차라리 다리 걸기, 신경독 이런 거 집는 게좀 나은 느낌이기는 해요. 근데 그런 거 집어서 쓰더라도 무력화의 가치가 떨어지진 않아. 아니, 크로마키 체불되는 거 봐. 아, 불편해. 아무튼 뭐 이거는 쓰기 어려운 카드도 아니고, 뭐 연기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굳이 코멘트 할 만한 게 없네요. 대단한 코스프레. 생존자. 이거 강화하시는 분들 있던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 카드를 강화를 안 해봤어요. 강화해도 괜찮은 카드죠. 아, 베타 카드 안 보여드렸네. 생존자. 강화되면 방어도를 10 얻습니다. 아이, 크로마키 불편해 죽겠네. 됐다. 편한. 아, 저기 또 있네. 잠깐만. 됐다. 아무튼 초반 8방어 고마운 카드. 카드 한 장에 8방어 준다는 점이 되게 좋아요. 버리기도 있고. 흘려보내기랑 비교하면 왜 이렇게 흘려보내기가 더 좋고, 이제. 누군 한장 뽑는데 누군 한장 버리네. 완전 쓰레기 카드 아니야. 이것도 왜 이렇게 할 말이 없지? 뭐, 생존자 더할말 있어요? 뭐, 저주 버릴 수 있다. 저는 강화 잘안 해요. 강화할 시간은 한정적이고, 그때 무력화 강화할 때가 더 좋겠죠? 겁무! 그 카드. 단독 카드. 겁무가 이제 망토와 단검이랑 좀 비교가 되죠. 망토와 단검은 6방어 4 공격인데, 겁무는 8 공격이야.
뭔가 건물을 짓는 게좀 손해 보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한지 모르겠어. 어쨌든 힘두배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뭐요 정도 장점은 있죠. 손목검 효과를 본다. 정밀 효과를 받으면 이제 정밀 시7대14, 그리고 강화에는 14대 21. 정밀을 쓰게 되면 차이가 더 벌어진다. 정밀 뿌리면 더 많은 차이를 볼수 있다. 그래서 딱히 그 건무, 아니 건무란다. 저 마무리, 정밀, 교살 요런 애들이랑 연계가 돼야 이제 망단보다 좋아진다. 그 외에 이제 망단이 더 좋지. 그래서 살짝 건무 집을 때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무조건 망단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건무도 넣고 망단도 넣은 다음에 정밀까지 넣어서 쓰도록 합시다. 정밀 싫으면은 마무리라도 넣든가. 수리검 있을 때도 저거 망단이 훨씬 편하던데. 유튜브에 풀 영상 올라갈 예정입니다. 고개. 아, 고개. 아. 3장 마이너스 1드로. 그러면은 결국에 핸드 플러스 2. 졸라 구리지 않음? 걷어내기는 3장인데 일단 쓰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왜냐면은 핸드만 늘어나고 아무것도 없음. 공중제비가 더 쓰기 쉬운 카드 입니다. 그리고 고개가 좀 구려. 전략가 반수신경. 아, 5알이고요. 전략가나 반수신경, 그리고 집중 같은 게 있어야 그나마 공중제비보다 좋다고 볼수 있겠죠. 고개는 사실 별로 추천하고 싶은 카드는 아니야. 그냥 차라리 제비랑 예비 같이 쓰는 게 낫지. 그래도 일단 이 게임이 파워 카드를 빨리 서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고개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제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 고개는 강화하기도 힘들고. 특히 1막에서 집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0코스트 딜 카드를 많이 집었으면은 1막에서 고개를 집어도 괜찮을 거고. 일반적으로는 2막, 3막에서 고개를 노리는 게 맞다고 봐요. 공중제비는 그 전에 넣어도 좀 낫긴 한데. 아무튼 전략가가 없으면은 넣는 거는 좀. 그리고 이것도 전략가가 고개 똥 치워주는 거지 고개 자세가 좋은 건 아니야. 다만 이제
고개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 오기는 와요. 사일런트한테 핸드 카드가 되게 중요한 자원이야. 손에 패가 얼마나 있냐? 공중제비도 논란의 카드죠. 뭐 나중에 얘기하고. 고개랑 같이 쓸만한 카드. 괜찮은 전략. 반사신경. 그리고 전략가. 집중. 뭐 요 정도가 되겠네요. 아무튼 프레체나 뭐 집중 그리고 뭐 설치 요런 카드 분리타임 요런 것처럼 사일런트는 패가 많으면은 강해지는 카드들이 많아요. 강철의 폭풍 괜찮은 전략 계산된 도박 요런 카드들이 다 손에 많은 카드를 쥐고 있는 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거 없고 전략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고개를 넣거나 안 넣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전략가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아니면 이제 그냥 4코스트 또는 5코스트 덱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님 덱이 3코스트 덱이고 덱에 전략가가 없다 이러면은 고개 짚는 거는 좀 자살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카드는 아니야 고개는. 근데 이제 고개가 필요한 덱이 있다 그 정도. 공중제비 공중제비도 논란이 좀 많지. 자 공중제비가 구린 이유 방어 밸류가 낮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 드로우를 봐서 이득을 내야 된다. 요게 일단 중요하지. 드로우를 봐서 이득을 못 볼 것 같으면 되게 수비 하나 넣는 거 요것만 조심하면 돼. 일단 공중제비는 굉장히 좋은 카드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일런트한테 드로우 자원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 제비 강화하는 거요? 제비 강화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비가 그렇게 쓰기 어려운 카드는 아니지.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요거 앞에 말했듯이 방어가 그냥 기본 카드 방어랑 똑같기 때문에 드로우가 이득을 가져다 줄 상황이 아니면은 좀 넣는 게 꺼려집니다. 근데 그냥 넣어도 좋다고 생각함. 어차피 사일런트가 더 강력한 덱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드로우가 결국에 필요해.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밸류 자체가 그냥 수비라서. 제비. 실제로 좋은 카드지. 근데 저거 흘려보내기 같은 거랑 비교했을 때 좀 아쉬울 때가 있죠. 방어력 자체가 너무 낮잖아. 이게 이제 사일런트랑 아이언클레드 차이점이죠. 저는 20승선에서 할 때는 그냥 카드 스킵을 거의 안 하죠.
압축덱 할 때는 고개가 조금 더 편해. 제비는 어차피 수비랑 비슷한 카드고. 드로우 이득이 꼴랑 한 장이지. 이 카드 자체를 넣음으로써 드로우를 한장더 봐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스타일 특성이 드로우가 곧덱 성장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공중제비는 써야 되는 카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뭐두번 앞서 두번 말했는데 어쨌든 방어가 수비랑 똑같기 때문에 넣을 때그 부분만 좀 주의하면 될것 같아요. 무식하게 많이 넣으면 안돼 또. 결국에는 이 카드가 들어감으로써 카드 서치할 때는 그냥 한장 이득 보는 게 다이기 때문에. 구르기 방어도 효과가 거의 사일런트 카드 중 원탑급. 4 플러스 4 방어. 민첩 효과 2배 받는 유일한 카드. 요 정도가 되겠네요. 구르기는 좀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몹이 공격을 안할 때가 많어. 구르기는 그냥 집어서 강화해도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약간 20승선이라 그런가? 결국에 승선 높아지면은 쳐맞으면서 등반하는데 그냥 밸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어. 민첩을 두 배로 받기도 하고요. 구르기를 조금은 추천을 하고 싶어. 귀치삐 갓 카드. 갓갓 갓갓 갓갓. 이거는 갓을 6개를 붙여도 모자라다. 어디 앞뒤에 킹이랑 갓이랑 더 붙여야 된다. 이거는 그냥 그냥 다 집으세요. 자, 좋은 이유. 1. 광역으로 깎음. 2. 저거 뭐냐? 흐릿함 5. 응? 제비 5. 어? 구르기 4. 귀찌삐는? 6. 언빌리버블. 거기에 광역임. 와, 개 미쳤다. 야, 이거 개 미쳤네 진짜. 연타의 강함, 거기다가 또뭐 사기 카드 나왔는데 빨리 이 사기성을 알려야지. 야, 이거 사일런트 꿈과 희망이야. 인공물 깔수 있음. 여기다가 이제 저거 뭐냐 취약, 그리고 저거 뭐냐 그 방어 덜 깎이는 거 손상, 그래요. 손상 저항, 취약 저항, 손상 저항도 있음. 야, 이거 진짜 이거는 이걸 이거는 그냥 넣으셈. 그냥 넣으셈. 두 장, 세 장도 오케이. 야, 제비랑 귀지피 나오면 귀지피 집어야지. 응? 얼마나 좋아요. 10장은 좀 그건 좀 귀지피 뭐저 설명한 대로입니다. 에, 저만큼 좋아요.
취약 손상에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고, 약간 저거 처벌하자면은 약화랑은 상성이 안 좋다까지는 아닌데 좀 계산에 깔릴 수도 있어. 아무튼 그 2박에 그지같이 고구마가 손상 걸고 이럴 때 귀채비가 아주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3막 보스 다 연타거든요. 저 방석 듀오도 2연타 때리고 달팽이 3연타 때리고 카카도 1페이지 4연타 2페이지 3연타 있죠. 귀채피 하나만 쓰면은 해결됩니다. 귀채피랑 무장해제는 케바케죠. 단분사 절단보다 셈. 시에 잘 떨어뜨림. 힘 배율 두 배임. 이거는 진짜 좋아. 이것도 갓갓갓갓. 저거 일반 카드들, 어? 단투, 독지, 불격, 뭐, 칼질, 전광석화 이런 애들 중에 거의 원탑이 아닐까. 가시한테 두배 처맞음. 라가블린한테 두배 깎임. 이거는 자 단분사를 왜 집냐? 광역이다. 광역을 안 집으면 어떻게 되냐? 현두미, 삼턱, 그리고 파충류 주술사, 개노산, 슬벤저스, 그램저스. 죽기 싫으면은 단검분사 꼭 집도록 합시다. 신경독이 있으면은 조금 덜 넣어도 돼. 단검분사 한장 정도는 필수라고 생각하고 두 장도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장도 괜찮은 것 같아. 죽죽죽한테는 한수 접고 들어가. 죽죽죽이 더 좋긴 하지. 강화도 할 만한 듯. 저거 깨시만 아니면은 게임 끝날 때까지 좋습니다. 단검 투척. 장점. 기본 데미지가 높다. 둘. 손패는 줄지만 똥카드 버리면 순환에 방해되지 않는다. 요 정도 장점? 사일런트 약해 빠져가지고 이거 8뎀 이거 7뎀 5뎀, 7뎀, 8뎀. 하지만 단투는 9뎀이죠. 아이언클래드는 9뎀부터 시작하는데 얘는 8뎀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 사일런트 치고 셉니다. 그리고 버리기 빌드업 가능. 여기 이제 후반에도 놀지 않는 공격 카드 가 돼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죠. 이게 중요한 거죠. 2번. 순환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뭐 단분사, 독재, 단투, 불격 뭐 이런 기본 카드들은 그냥 나오면 집어야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1막에서 별로 뭐 평가하고 자시고 없어. 1막에서 나오면 집는 거지. 그래서 별로 할 얘기가 많지도 않아요. 와.
안 믿고. 자, 독스력이. 독스력이 좋죠. 자, 독스력이 장점. 깡딜 정말 쎔. 세턴 기준 12딜. 아, 이런 카드도 없다. 12딜 맞나요? 아, 맞네. 강화면 몇 딜이야? 8딜에다가 뭐 432 하면은 18딜이야? 와, 정말 세다. 단점. 드로우 손해를 봐야 한다. 인공물을 까줄 수 있다. 요 정도 특징이 있겠네요. 육각명이나 변실로봇이나 이렇게 딜 오래 끌고 가야 되는 그 체력 높은 적 상대할 때 좋죠. 이런 기본 카드들은 이렇게 많은 코멘트를 많이 달만한 게 없어. 망단 6방어 4데미지 굉장히 준수한 밸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저거 뭐냐, 응? 아무튼 사용하기 편합니다. 방어도 되고 공격도 되기 때문에. 철파랑 비슷하다. 철파는 연계 카드가 없고 사일런트는 단도가 연계되는 카드들이 많아서. 어서오세요. 그런 점에서 다르다고 봅니다. 철판은 성장성이 없잖아. 닫혀있는 카드고, 망단은 정밀이나 마무리, 그리고 뭐 저거 능지처참, 뭐 저 뭐지? 잔상 요런 것들이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계할 거리가 더 있죠. 뭐 망단도 그냥 단순한 카드라서 더 할 말이 없다. 맹독. 맹독의 특징. 매우 높은 데미지. 7, 6, 5, 4, 3, 2, 1 하면 몇 데미지야? 28 데미지. 방어 무시. 이게 독이다. 독업진을 하면 안 되는 이유지. 우리 철파도 사랑해 줘요. 저리 몸밥 시너지 된다고요. 가프엠님 감사합니다. 아, 그런 소멸이지. 몸박이면 소멸이지. 그 찔끔찔끔 오방어 올린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감각 3방어, 4방어 할 동안 철파 5방어, 7방어 누구 코에 붙여요? 무감각이나 쓰세요. 어딜 철파 같은 걸. 그 뭐 초반에 5데미지라서 킬각 볼 때도 도움 안 되는 거. 철판은 근데 저 뭐 한 15승천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오방어가 쓸모가 있지.
우리 약분이 있으면 단검사 일도 강해져요. 아이, 약분님 감사합니다. 뭐 사일런트는 근전 있으니까 괜찮겠죠. 아 잠깐만, 얘기가 자꾸 옆으로 샌다. 뭐 아무튼 맹독은 단일 데미지가 굉장히 높아요. 이건 약간 독특성이고. 이제 육강령 뭐 요런 체력 높은 애들, 육강령 뭐 머머리 뭐 이런 애들, 칼치책 체력 높은 적에게 굉장히 유효한. 그리고 방어 무시 데미지이기 때문에 썩은 고구마 뭐 이런 애들한테도 좋습니다. 뭐 어쨌든 이것도 어떨 때 넣어야 될까? 이것도 딱히 많이 넣는 거는 추천을 안 함. 많아야 한 장 정도? 왜 한 장이냐? 한 장만 넣어도 세다. 그 정도 넣어도 세다. 독구성은 그냥 뭐 맹독 한 장에, 신경독 한 장에, 탄플 한 장에, 총매 한 장 들어가도 다 때려잡을 수 있어. 뭐 난 독대기예요 하고 그냥 뭐 나오는 거 다 씹고 막 그러지는 마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한 장 넣어도 되고 두 장 넣어도 돼. 근데 어쨌든 이게 결국에는 그 많은 적들이 나오는데 결국 뭐 그램저스, 슬벤저스 이런 애들 나오면 단검 무사가 더 좋아. 그리고 이게 아까 쉽게 풀어서 28뎀이라고 했지만 사실 두 턴 그러니까 첫 턴에 7뎀이고 두 턴째 돼야 13뎀. 근데 요 정도 데미지는 이제 단투 기준으로 첫 단투가 9뎀에 강화면 12뎀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둘 다 필요해요 결국에. 빠른 공격을 하는 카드들도 필요하고 이제 맹독처럼 느리고 강한 이런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독대기니까 독잔뜩 집어야지 이러지 마시고 이러한 빠른 공격 카드와 이러한 느린 공격 카드를 되게 둘 다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카드지 뭔, 단도 같은 것들이 카드라고. 아 뭐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너무 과격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불의의 일격. 자, 약화는 정말 중요한 자원이다. 약화가 모자라다면 고려해 볼 만함.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갓갓독이 약화를 걸어줌. 이게 좀 문제임. 그리고 무력화를 강화하면 약화가 좀 덜 모자람. 무력화의 존재가 불의 일격의 필요성을 좀 많이 낮춰. 진짜 되게 당장 약화가 필요한데 다른 뭐 신경독, 불쾌 이런 것도 안 나오고 나는 지금 무력화도 강화가 안 돼 있다 이런 때는 충분히 불의의 일격을 고려해 볼 만한데, 사실 뭐 다리 걸기, 불쾌, 신경독 아니면 하다못해 무력화가 강화가 돼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피하고 약화가 없을 때, 그럴 때나 집는 카드이기 때문에 사실 좀 웬만하면 쓸 일이 없습니다.
요거만 기억하면 될것 같네요. 약화가 모자라다면 고려해볼 만하다. 사일런트 운용에 있어서 약화는 되게 중요해요. 약화 있고 없고가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첨탑을 꽤 올라왔는데 지금 약화 자원이 아직도 안 나왔다. 무력화도 강화를 못했다. 근데 불격불이 나왔다. 뭐이 정도면 고려해볼 만합니다. 추천 약화요? 그냥 싸우고 있는데 애들한테 약화를 못 걸겠다 요 느낌이면 쓰시는 게 좋겠네요. 약화 운용은 사일런트의 핵심입니다. 비열한 타격. 조건부 공짜 10 데미지. 아, 요거에서 일단 기용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크로노미콘 사용 시 플러스 2 코스트. 그리고 저거 뭐냐 설치 연계 시 플러스 2 코스트. 요 정도 시너지? 뭐 광기나 이런 거. 요 정도가 있겠네요. 3코스트 덱이면 연계하기 좀 어렵지만 4코스트 덱 정도만 돼도 연계하기 굉장히 편한 카드입니다. 오늘 약간 칼질이랑 비교가 되는구만. 버리기가 없으면 쓰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쓰기는 어려운 카드인데 기본 카드 생존자 그리고 괜전만 받쳐주면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예요. 그래도 0코스트로 못 쓰더라도 2코스트 카드가 들어감으로써 저 킬각 조금 빨리 볼수 있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넣을 만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도 두장세장 쓰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 그렇게 막 좋은 카드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게 좋진 않은 듯. 아무래도 두장 연계해야 되는 카드들은 좀 넣기 부담스럽거든요. 버리기가 그렇게 많으면 내장의 채를 쓰지. 비타는 그렇게 추천할 만한 카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뭐 단투 두 장의 생존자 하나라서 충분히 연계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들면은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고개 상성도 괜찮지. 앱도 일단 좋은 점,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코스트 뻥튀기. 요것이 장점. 단점. 다음 턴에 드로우 안 잡히면 힘들 수 있어. 괜찮은 전략과 함께 써보도록 합시다. 뭐 입슬더스로는 압도 불쾌, 압도 폭주 불쾌,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강화 꽤 필요하다고 봐요. 강화 안한 압도는 좀 그래.
압도 꼬챙이. 환살 압도 꼬챙이. 이것도 좀 쓰기 어려운 카드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냥 쓰기만 하면 조건 없이 다음 턴에 코스트를 준다는 점, 요거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봐요. 아무튼 이득이 확실하게 난다는 거야. 예를 들어 뭐 고개 이런 애들은 뽑았을 때 전략가가 안 뽑힐 수도 있고, 이 리턴이 불확실한데 압도는 확실하게 다음 턴에 코스트를 준다, 이런 점이 좋죠. 근데 역시 플러스 카드 아니면은 좀 별로인 것 같아. 되게 별로인 것 같아. 웬만하면 뿔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커요. 예비 강화 필수. 막 집지 마. 봐봐요. 자, 핸드가 다섯 장이다. 예비를 쓴다. 핸드가 네 장이다. 이럴 수가. 뭐 거의 어? 세상에 쓰면 손해를 보는 카드가 있다? 아 이거 완전 쓰레기 아니냐? 개쓰레기 카드. 응? 야, 말도 안 돼. 이거 개쓰레기 카드야. 가끔 한 장 뽑으니까 본전아님 이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기겁을 합니다. 아, 난 좀 조금 그래. 아, 조금 그래. 아, 대단원 보기 좋다. 그리고 0 코스트 카드이기 때문에 관련 연계. 아, 자, 아, 자, 그러면은 예비를 어떨 때 써야 하나? 요것은 이제 핸드가 너무 많다, 요럴 때 쓰면 좋습니다. 어떨 때 핸드가 많냐? 아, 나는 이제 고개를 써서 덱을 돌려서 빨리 파워카드를 찾아야 되는데, 고개뿔을 쓰고 나니까 핸드가 8장이 됐다. 근데 내가 다른 카드들을 쓰기에는 코스트가 없다, 요럴 때 예비가 아주 좋습니다. 아, 물론 플러스 기준으로요. 노강 쓰지 말고 플러스 예비 플러스는 필요없는 핸드 카드를 버려주면서 타격이나 수비 같은 거, 필요없는 카드를 버려주면서 이제 그 카드 서치, 카드 찾는 데는 저거 뭐냐, 공중제비급 효과를 주면서 코스트가 무려 0이기 때문에 잘만 쓰면 굉장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저거 전문성 연계도 괜찮고, 뭐 전략가 반수신 경우 말할 것도 없습니다. 노강은 진짜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강 예비도 저거 아예 쓸모가 없는 건 아니야. 뭐 비타 할 때 쓴다든가, 뭐 전략가 반사신경에 쓸 수 있지만 그
그럴 바에야 단검 투척이나 생존자를 쓰지 일단 또 카드 넣어서 괜히 핸드 한장 버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카드면 뭐 얘기가 좀 다르지. 노강은 거의 필요 없다고 생각해. 강화되면 갓카드, 강화 안 되면 똥카드, 뭐, 요 정도. 전광석화. 불편한 점. 8딜 12딜이다. 왜 시작이 9딜이 아니지? 단검 투척은 9딜인데. 그래서, 조금 불편합니다. 드루 손해를 안 보는 공격 카드. 그러면 뭐다? 후반에도 나름 쓰임새가 있다. 뭐이 정도? 그냥 초반에 쓰는 카드. 지. 아야. 뭐 전광수커도 딱히 할 얘기가 없어. 칼질 0코스트 공격 카드 굉장히 특이한 카드예요. 드로우에 직접적 리턴을 주는 카드. 아까 공중제비 얘기하면서 했던 건데, 제비가 그냥 뽑기만 하면은 그냥 오방어 똥카드인데, 이제 거기서 칼질을 뽑았다. 그러면 이제 공중제비가 오방어에 5딜까지 주는 거지. 여기 약간 사일런트 한테 드로우가 얼마나 소중한가 요거를 좀 알려주는 카드이면서 그놈의 철판보다 한장더 있잖아요. 아무튼 3코 대기일 때더 좋고 이런 전문성 같은 거랑 연계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뭐 마무리 교살 잔상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잔상 능지 이런 거는 일일이 언급하기에는 피곤하고 그냥 칼질이 가질 수 있는 이득. 근데 칼질은 진짜 두장 이상은 아니라고 봐. 넣는다면 딱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냥 여러 장 쓰고 싶으면 여러 장 써. 저도 칼질 4장 넣고 즐게만 적 있습니다. 이게 칼질을 많이 넣으면 안 좋은 게 밸류가 나죠. 밸류가 낮다. 그러면 이제 드로우의 가치가 떨어지지. 왜냐면은 그저 뭐 되게 칼질이 많으면은 카드 뽑았는데 칼질밖에 안 나와. 칼질로는 이그뭐 강한 적들 뭐 체력 300짜리 이런 애들 잡으려면은 칼질을 몇 번을 써야 돼. 이덱 전체 밸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요런 공짜 카드들이 좀 일정 비율이 유지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와, 공짜다. 데미지도 세다. 많이 넣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요것도 강화하면 되게 세긴 해. 0코스트 8 데미지.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게 전문성이랑 같이 쓰면 정말 좋아요.
핸드에 영 코스트 카드 싹다턴 다음에 전문성으로 다시 쪼르륵 뽑고, 요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전문성이 너프먹었지. 망할. 전국 사일런트 연합은 뭘 하나? 튕겨내기. 칼젤이랑 비슷함. 아까 말했던 그영 코스트 카드들의 문제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장점도 같이 갖고 있어요. 전문성이 강화시 8드로우였는데 7장으로 너프먹었어요. 여기 이제 플러스로 사일런트에겐 발놀림이 있다. 발놀림 같이 쓰면 상당히 좋고, 이번에 튕겨내기 플러스가 상향 먹으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튕겨내기 플러스는 진짜 좋아. 사일런트 특성상 독이 있기 때문에 방어만 해도 이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튕겨내기는 굉장히 준수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이제 좋은 게 독의 존재 때문에 이게 칼질보다 튕겨내기가 좀더 고평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멸. 파멸특. 서순 카드. 맨날 독보다 파멸이 먼저 나와. 약간 이거 좀 추천을 못 하겠어. 맨날 독보다 먼저 나와서 짜증나. 특히 카드 파밍 초반에 독 없을 때 나오면은 더 애매해. 그래도 일단 겁나 셈. 강화시 20딜. 공포까지 들어가면은 30딜. 엄청나게 강함. 근데 독이 들어가야 돼. 근데 뭐 이거 넣나 뭐제 생각에는 뭐 되게 파멸을 넣나 뭐 단투를 넣나 이게 클리어에 영향을 줄것 같으나 그냥 뭐 쓰던지 말던지 하세요. 아, 솔직히 이것들이 별로 게임에 큰 영향 주는 카드들은 아니잖아. 아, 넘어가자 그냥. 에, 뭐 아무튼 요거는 짚고 넘어가죠. 아, 독이 데미지를 다 챙겨주지만 이런 빠르게 데미지를 챙겨줄 수 있는 카드들 역시 필요하다. 직발딜. 왜냐면 첨탑엔 다양한 몹들이 있기 때문. 예를 들어서 개노삼 빨간에 빨리 잡아야 돼. 요런 차이들 때문에 그저 첫 턴에 곰잡기. 그리고 창방전 방패 때려잡기. 어쨌든 이런 카드들의 가치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거만 짚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 플랭니킥. 뭐 그냥 이것도 아까 말했던 공격 카드들이랑 별 차이 없잖아. 그냥 초반에 나오면 짚고 쓰는 거지 뭐.
뭐 딱히 할 말이 없네. 계산된 도박 카드긴 한데 쓰기 쉽지는 않다. 이유, 패가 결국 줄어든다. 요겁니다. 네, 본격적으로 쓰려면 강화해야 한다. 요것도 있다. 예비처럼 결국에 패가 줄어듭니다. 궤도가 팅샤나 붕대 있을 시 갓카드로 바뀌. 아, 뭐 붕팅은 좀 예외로 두고 아무튼 결국 패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신경 써서 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되게 뭐 칼질 뭐 이런 거 있어서 그냥 드로우를 봐서 손을 다 털 수 있는 상황에 궤도가 잡히면 이거는 손해밖에 안 돼. 그리고 약간 이거 쓸 때 주의점이 돌리는 데만 신경 쓰지 쓰면 또 안 됨. 가끔 계산된 도박 쓰면서 실수하는 게 뽑을 카드 더미에 뽑을 카드 더미보다 지금 핸드가 더 좋은데 핸드를 안 쓰고 계산된 도박으로 더 많이 버리려고 약간 이 손해 보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좀 주의해야 돼. 진짜 도박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핸드에 충분히 지금 상황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으면은 요거를 쓰도록 합시다. 진짜 도박하지 말고. 계산 안 된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어. 뽑을 카드 더미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쓰도록 합시다. 아무튼 이 카드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 굉장히 많은 카드를 버릴 수 있어. 약간 징끈이랑 저거 기사유생? 요거랑 예비 계산된 도박 약간 요런 느낌? 궤도는 진짜 가능성 많은 카드야. 같이 쓰기 좋은 카드는 이제 고개나 전문성처럼 패를 많이 들고 있는 덱에서 계산된 도박을 쓰는 게 좋습니다. 계산된 도박이기 때문에 사기 주사위를 쓰는 것. 핸드도 클로버 A 두 개 아님. 으악, 뭐야 이거. 공포. 한 장 정도. 이거는 거의 넣으면 되는 카드. 강화되면 더 좋다. 공포는 뭐 거의 빠질 일 없다고 봐요. 거의 잡히면 넣는 카드지. 한 장 정도란 뜻입니다. 이거는 거의 안 넣을 일이 없어. 뭐 자기가 뭐 폭속 원턴킬 덱이 아니고서야. 아, 뭐 아무튼
공포도 딱히 코멘트 달게 없네요. 넣으십시오. 아! 갓. 아, 또 갓 카드 나왔네. 아, 이건 뭐 그냥 보이면 집어야지. 이거 두 장 집어도 됨. 강화하기 힘들면. 루피 나오면 나는. 어차피 세 장은 안 나올 거고, 뭐 두 장 나오면 두 장. 에이씨! 아이 세상에. 아이 월급 받았다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월급 받았다. 좋아. 아이고, 월급 받았다님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려요. 월급 좋아. 다음 달에도 꼭 월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근전 그냥 넣어요. 이거 개사기 카드야. 이거 그냥 쓰세요. 진짜 이거 사일런트한테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두 장 집어도 돼. 이거는 그냥 집어. 교살. 교살. 사일 2코 공카 중 제일 센. 천적. 벌집. 돌진. 교살. 뭐 어차피 그냥 나오는 거 쓰는 건데 뭐. 에이, 뭐 내게 나오는 거 쓸 거잖아. 교살의 힘을 알고 싶다면 중튜브 교살 덱을 보도록. 에, 뭐 코멘트 달 거 없잖아. 세상에. 아이, 월급 받았다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뭐야? 아, 저 게임 뭘 봐? 뭘 봐, 임마? 저 게임 되게 재밌었는데. 세상에. 안녕, 잘 있어, 대파맨. 대파맨, 잘 있어. 나는 간다. 소리 마이크라는 게임이었어요. 저거 되게 재밌었어. 교살은 역시 뭐 망단 건물 뭐 튕겨내기 칼질 뭐 그냥. 아, 이거는 뭐 연계 카드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쓸 수도 없잖아. 적발될 카드 중에 굉장히 얘가 엄청 높지 데미지가. 적발될 모자라면 교살이 제일 좋다고 봐. 얘랑 비교할 만한 게 마무리밖에 없어. 얘랑 비빌 수 있는 카드가. 근데 이제 마무리는 공격 카드만 되는 반면에 교살은 저
탈출구 그리고 뭐 용코스트 꼬챙이 이런 거랑도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교살 점프는 좀 높게 쳐주고 싶어요. 근데 교살은 높은 점수 주고 싶어. 그리고 방무대민 이것도 중요하지. 꼬챙이 거의 강화하는 게 좋다고 봄. 그리고 일방에서 카드 파밍 덜 하게 해줘서 되게 좋아. 뭐 아이스크림 압도 괜전 집중 뭐다 좋고. 이게 네크로노미콘 상성도 좀. 도플갱어도 괜찮고, 뭐, 저거, 연코기 때문에, 뭐, 표창, 수리검, 이런 것도 편함. 그리고, 킬각 보기도 편함. 나오면은, 으아, 세상에, 아이, 세상에. 아유, 월급 받았다니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더하기 빼기잖아요, 부장님. 부장님. 더하기 빼기잖아요. 그거는 더하기 빼기예요. 아이, 더하기 빼기 얼마나 어려운데? 이거 수출할 거 아니죠? 수출 금지 품목 때리겠습니다. 야! 금지. 내수용. 내수용 클립. 아무튼 킬각 보기 편함. 이게 중요합니다. 3코 30딜 카드. 거의 몽둥이질급. 꼬챙이도 되게 높게 쳐주고 싶어. 이게 전에 저거 뭐냐 그 그그 뭐냐 지옥불 얘기할 때도 했었는데 이런 그딜 높은 카드 하나 있어가지고 킬각 빨리 보는 게 이득이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 개노삼 중에 빨간 거 빨리 잡는 것도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엑스코스트 특성상 저 압도랑 뭐 이런 것들 연계할 수도 있고, 네크로노미콘 연계가 제일 재밌어. 꼬챙이 환살 네크로노미콘. 벌써 좋구만. 내장의 채. 똥카드. 아무리 봐도 내장의 채는 똥카드인 것 같아. 비추천. 도박칩 상성 좀. 아니, 결국에, 뭐, 사일런트 버리기 카드 많죠. 뭐, 예비, 단투, 뭐, 다 있는데, 결국에는, 걔도 아니면은, 연계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이 걔도 의존성이 문제야. 이게 제일 문제야. 계산된 도박 의존성이 높은데, 궤도랑 같이 잡히면 또 모순. 이게 카드냐? 데미지도 크게 안 셈. 이게 제일 문제야, 이게. 데미지도 PP랑 비슷한데, PP는 계속 연코 고정인데, 얘는 다시 4코트 되잖아. 미세먼지 팁. 연코 되면 손목검 효과거든.
내장의 체는 거의 뭐 2코나 3코 정도로 상향해줘야 돼, 이거는. 내장의 체는 진짜 쓸일 없다고 생각해요. 계산된 도박 아니면 쓰기도 힘든데 계산된 도박이랑 같이 잡히면 못 쓴다는 게 제일 어처구니 없어. 3코 정도 되면 쓸 수 있지 않을까? 스네코 정도면 뭐 쓸만하긴 한데 내장도 강화하면은 3코 해주면 안될까? 능숙한 지르기 자 0코스트 주제에 12 데미지 엄청 강하다. 하지만 나중에 팽이 떴는데 함정 카드 넣을 수 있어. 능지 좋아요. 추천할 만한 카드야. 초반에 가방이 떴다든가 아니면 되게 드루가 좀 된다든가 이럴 때 쓰기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칼질보다는 능질을 더 선호하는 게 일단 12 데미지 자체가 엄청 세.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0코스트 12 데미지가 진짜 중요해. 이거 후반에 저주 되든 말든 초반에 집어서 꾸준히 교전해서 이득 보고 카드 파밍 더 잘하면은 그 후반에 좀 코스트 웃기게 나오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지. 어차피 이런 거 넣어봤자 마지막에 쓸모없는 건 똑같아. 근데 이거는 그만큼 리턴이 되기 때문에 요걸로 초반에 집어서 카드 파밍하고 덱 완성할 수 있으면은 이거는 개이득이지. 어차피 후반에 쓰레기 되는 건 요런 애들도 똑같아. 그럴 바에는 이렇게 화끈한 12 데미지 카드가 좋다. 이 말이야. 일막에 떴으면 추천합니다. 2막, 3막부터는 되게 따라서 내가 좀 드로우가 된다 이러면 쓰자. 얘도 패치 전에 개쓰레기였는데 손에 능지 하나만 있어야 쓸 수 있는 카드였지. 네, 이거는 진짜 답없는 쓰레기였는데 패치 받고 용됐다. 다리 걸기 아, 너무 귀엽다. 약화 자원을 메꿔준다. 네, 너프 먹었던 좋은 카드. 뭐 얘는 민첩 영향 덜 받는 카드. 뭐 요 정도만 중요하지 않을까? 너프가 아마 방어도가 1각이었던가 2각이었던가 그럴 거예요. 아무튼 약화가 필요하면 넣도록 합시다. 이거는 뭐 이 카드도 뭐 설명할 거 없다. 그냥 좋다 너. 폭주랑 같이 쓰기도 편하다.
달팽이 전도 좋다. 다리 꺾기. 뭐야 이거. 자기 다리 꺾은 거 아님? 다 껍데기를 쓸 수 있다. 인공물에 약하다. 닭꺽 자체가 약하다. 요정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거 닭꺽은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약화 서순해버리면은 드루 손해보는 게 좀 커서. 근데 뭐 본인이 약화 풍부하고 약화 걸 자신 있다 이러면은 뭐 일단 당연히 손해보는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넣으면 공짜 5딜이라서 좋지. 공포라도 있다 치면은 데미지 더 받을 수 있고. 드롭킥이랑 비교하면은 저 아이언클래드는 소멸이 있어서 닭꺽 여러 번 돌리기 쉬운 반면에 사일런트는 덱이 하도 두꺼워서 닭꺽이 약화보다 먼저 나오는 경우에 이게 좀 그렇죠. 약화가 충분하면은 닭꺽이야 뭐 누구나 알다시피 공짜기 때문에 약화 걸 자신 있다면은 쓰도록 합시다. 돌진 좋다. 저 빨간맛 상대로도 좋다. 사일런트 특성상 스킬카드를 좀 많이 쓰게 되는데 스킬카드 카운터치는 저 선택받은 자 뭐 요런 애들 상대하기도 좋고 보초기 잡기도 정말 좋다. 1막에서 뜨면 꼭 집도록 하자. 두 장도 넣을 만하다. 밸류가 높은 카드가 있다. 드로우를 덜 봐도 된다. 그리고 연코 카드 자리가 생긴다. 고로 돌진은 좋다. 철판 쓰레기. 돌진은 일막에서 떴다 하면은 뭐 바로 집을만 해요. 마름새. 장점 리턴이 빠르다. 단점 맞아야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대 공격을 봐야 된다. 이 단점이 심하게 작용하는 게 저 누구냐 과도자 네메시스. 심장전에서 좋다. 그리고 저 쉣 기타 연타 요런 애들 상대로 큰 효과를 발휘하고 과도자 네메시스 첨타 밤종 요런 애들한테는 좀 약하다. 이것도 그냥 뭐 지속될 필요다 싶으면 하나 심심하면 넣는 건데 또 뭐 대단한 얘기거리는 없죠. 그냥
적당한 카드라고 생각해. 데미지도 세고. 인간 레고가 되어보자. 아, 마무리. 키카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리턴 푸기도 쉽다. 뭐 예를 들어서 무력화 타격 마무리하면은 바로 12딜 요런 느낌? 건무 마무리하면은 바로 또 12딜 좋아. 거기다가 사일런트는 공포도 있다. 인두 배신 마무리. 왜 맞는 애는 맨날 카카지? 아, 무한의 검날 정밀 연계 가능. 그리고 기타 카드 저거 뭐 찬상 이런 애들. 그리고 표리검 가능. 뭐 마무리 가능. 굉장히 연계할 거 많은 그런 아 팔방 미인 카드지. 근데 문제는 깨시 달팽이 심장 요런 애들한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외에는 굉장히 좋은 파워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연기할 게 많어. 가지도 좋고 뭐 급할 땐 궤도 드루 용도로 써도 되고 뭐 정밀 힐? 강화해도 좋지만 강화 안 해도 밸류가 같아서 안 하고 쓸 수도 있다. 여러 가지로 되게 좋은 카드야. 근데 이제 뭐 마름세랑 비교하자면 다음 턴부터 단독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리턴이 좀 느리다. 반사신경 진짜 쓰기 어려운 카드. 그리고 강화 필요한 카드. 강화 없으면 구리고 강화면 많이 좋은 그런 카드. 강화하면 너무 구리고 강화하면 정말 좋은 카드. 근데 여기에 강화를 쓸 여력이 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쓰기 어려운 카드인 것 같아. 네, 괜히 이거 짚고 강화하느라고 다른 카드 파밍 못해서 되게 오히려 약해질 수도 있고. 저 사일런트 순환되기 강하지만 그만큼 반사신경 같은 키카드들이 강화가 필수라는 점이 좀 아쉽죠. 아, 이거 있다고 연집으면 고래봄 내가 해봄. 발놀림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는 카드 집어야지. 발놀림 뭐 말 필요 없어. 뭐 말이 필요한가?
근데 너무 극 초반에 두세 장 집으면 말릴 가능성 높은. 그래도 집을 만한. 발놀림 집어야지 뭐. 집어 그냥. 이게 3코덱에서 발놀림 뿔 쓰고 저거 나머지 수비 두장 쓰면은 16방어. 발놀림 안 쓰고 수비 세장 쓰면 15방어. 에이, 게임 끝났네. 발놀림 넣어야지. 에이, 뭐, 여기서 뭐 얘기가 더 필요한가? 심지어 공중제비도 3방어라서 계산이 똑같아. 이건 넣어야지. 방해. 에, 뭐, 악몽이 1등상이지. 실력에 자신 있으면 씁시다. 뭐 반사신경 있던 거 뽑겠지 뭐. 방해 나옴. 이건 진짜 실력 카드다. 배신. 뭐야 이건. 배신 좋죠. 거의 뭐 1막, 2막까지 나오면 다 집을 만할 정도로 좋은. 정말 좋은. 세 장도 뭐할 만한 거 같긴 한데 뒷감당은 잘 해야겠죠? 한 장은 뭐 거의 필수고 뭐두 장도 세 장도 괜찮습니다. 아, 뭘 그린 거야 이거는? 정말 배신은 충분히 좋은 카드야. 그냥 후반에 핸드 말릴 수 있다. 뭐이 정도만 문제인데 그래도 충분히 좋아. 배신이 백스텝 아닌가? 벌집. 별 장점 없음. 독바르기, 장화, 상성, 손. 개인적으로는 옆에 있는 라인 저거 뭐냐? 돌진, 그리고 저 천적, 돌진 천적. 벌집 교설 중에 벌집이 제일 안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집이 제일 구려. 뭐 일단 시에 떨어뜨리기 좋음. 고구마 껍질 잘까? 벌집 구려. 설치. 쓰지 마셈. 입술덧으로 설치랑 전문성이랑 쓰면 좋고요. 설치랑 저 비타랑 쓰면 좋고요. 뭐 교살 연계하기도 좋고 뭐 잔상 뭐 악몽 뭐다 좋습니다. 님 상상 속에서만 좋습니다. 이론적으로 킹론상 좋은데 현실적으로 구린. 강화 필수인 카드 인주제 드로우 두 장이나 처먹음. 이거 쓰레김. 에이, 얘는 억지로 쓰면 쓸수 있는데 뭐 굳이 쓰자면은 유령의 형상 그리고 저거 악몽 이런 애들이랑 쓰기 편합니다.
깨알팁. 스네코에서 쓰면 0코스트 만들 수 있다. 설치는 좀 아닌 것 같아. 상상 속에서만 좋은 카드. 드로우 지 혼자 두 장 먹는 게 제일 커. 전문성이랑 연계가 돼야 상성을 볼 수 있는데 꼴랑 이 카드 한 장만 설치를 보조해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별로야. 집중은 그나마 전문성 외에도 교살이나 반사신경 상성을 볼 수 있는데 설치는 꼴랑 전문성 한 장이랑 밖에 연계가 안 된다는 게 너무 구려. 신경독 뭐 거의 필수. 왜냐면 얼마 없는 광역이니까. 신경독은 그냥 보이면 넣는 게. 연고 소멸 공격 카드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넣기에 좋다. 그리고 저거 마무리 뭐 등등 연계 볼 게 많다. 연코팔뎀 기본 데미지가 높다. 칼질 5데미죠? 으이 뭐임. 아이 천시간 탑리니님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여관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칼질 꼴랑 5데미죠? 연고 8데미죠? 거기다가 이제 연기할 것들이 많아. 급할 때는 저거 계산된 도박이랑 연기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교살 연계, 뭐 마무리 연계, 뭐 가지 연계 등등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돼 있는 카드죠. 뭐 집중이랑도 쓸 수 있고 연고는 진짜 사일런트에서 되게 어떤 카드랑도 잘 어울리는 카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핑핑이가 웃고 있다. 연고는 진짜 나오면 얼마네. 유독가스 뭐 이거야 뭐 다들 좋아하는 카드 아니야. 아 근데 단점 리턴이 굉장히 느리다. 이게 진짜 되게 극한으로 후반 보는 카드. 죠. 그래도 강화 의존도가 높다. 이게 사용한 첫 턴에 리턴이 하였고 그 다음 턴에 꼴랑 3 나오고 리턴이 엄청 느리기 때문에 쓰기 좀 그래요. 근데 일단 단점 고려해도 좋다. 그만큼 좋다. 뭐 유독가스 좋은 거는 뭐 말이 필요한가. 이거 쓰고 발 놀리고 탭댄스 뭐 개꿀잼 공중제비만 돌아도 다 잡을 수 있어. 1코스트 무한대 밸류 한 장으로 다 때려잡을 수 있어. 좋은 카드예요. 전략가 고개랑 같이 쓰기 예비랑 써도 좀
극한 압축되게서 최고의 효율을 보여주고 그냥 괜찮만 있어도 좀 전략가 사이클덱 아니면 그 괜찮 들고 쓰면 돼요. 강화 필요성이 조금 있음. 근데 뭐 강화해도 괜찮음. 근전 있을 때 쓰는 게 좋죠. 극한 압축대가 아니고서야 근전도 없다 이러면은 좀 그래. 네, 넣기 좀 그래. 그래도 일단 기본 카드 생존자랑 연계할 수 있고 저 단검 투척 그리고 계산된 도박 이런 연계해 볼 것들 많기 때문에 전략가 정도는 꽤나 넣기 편한 카드라고 봐요. 전문성 너프 먹어서 많이 아쉬움. 0코스트 많아야 쓰기 좋음. 그리고 집중이랑 단짝임. 근데 둘 다 좀 그럼. 얘 너프하지 말지. 아이씨 얘 왜 너프 먹었지 얘는? 아 뭐 전문성이 좋긴 했어요. 집중 전문성 짜가지고 아이씨 그래도 너프 너무 심한데. 아, 나 얘 왜 너프 먹었는지 모르겠어. 아니 옆 동네 아이언클래드 어? 어? 저 뭐냐 저거 난관회생 어 난관회생이 더 쉬운데 난관회생은 그대로 놔두고 전문성 왜 하향하냐 전국 사일런트 옆에 뭐하냐 들고 일어나야지. 아 이거 왜 너프 먹었어 이거. 아 결과만 얘기하면은 너프 먹어서 좀 별로인 것 같아. 이걸로 4드로 뽑으려면은 근데 드로는 많이 보긴 함. 사실 안 좋다는 거 연막입니다. 사실 이거 그냥 5장에서 전문성 쓰면은 바로 3장 드로잉. 카드 한 장만 쓰고 전문성 연계해도 바로 4장 드로잉.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좋네. 아 몰라 아무튼 구림. 아무튼 구림. 예비랑 쓰기도 좋습니다. 같이 쓰기 좋은 카드 예비 그리고 집중. 특히 집중이랑 같이 쓰기 좋습니다. 그리고 대단원의 막 계산된 도박 요런 같이 쓰기 좋은 카드들이 많습니다. 특히 0코스트 카드 0코스트 카드들이랑 쓰기 굉장히 좋아. 핸드에 0코스트 싹 다 턴 다음에 전문성으로 짜르락 뽑은 다음에 또 0코스트 딱딱딱딱 털어주면은 얼마나 좋아. 괜찮은 카드예요. 전무성 없을 때는 사일런트 핸드 말라 비틀어져서 얼마나 어려웠는데. 에 정밀이다. 아유 어황마님 감사합니다. 정밀 정도면은 괜찮은 카드죠. 아 장점. 리턴이 빠르다. 봐봐
정밀 뿔 쓰고 단도 한장딱 내면은 바로 플러스 5딜인데, 응? 저 유독가스는 쓰면 0딜이고 다음 턴 돼야 3딜이야. 리턴이 빠른 것이 장점. 그리고 연기할 카드가 많다. 공포, 뭐 판살, 뭐 응? 무검, 뭐 강폭. 극단적으로 가면은 강폭은 카드가 똥이지만 어쨌든 연기할 카드가 좋다. 이런 장점들이 있다. 단점, 까마귀가 좋아한다. 까마귀는 빼자 인간적으로. 한정적이다. 이게 리턴이 빠르면 적어야죠. 아, 리턴이 빠르고 많으면은 사기 카드지. 너무 한정적이야. 단검 자체가 너무 적어. 여기 이제 망단, 어? 저거 검무, 무검, 강폭, 요 꼴랑 네개 카드랑 밖에 상성을 볼수 없어. 이게 발화랑 큰 차이점이죠. 발화는 모든 공격 카드랑 상성 보면서 이제 취약으로 데미지 뻥튀기 되고, 저 한계 돌파나 뭐 북할 대검 다 상성 보는 반면에, 정밀은 저 위에 4개 중에 이제 강폭은 똥카드라서 쓰지도 않고 거의 망단 검무 무검 이세 개만 봐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워. 그리고 정밀 자체가 승률이 좋은 카드도 아닙니다. 표창이 있으면은 정밀이 거의 필요없기도 하고. 단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밀이 좀 아쉽습니다. 웬만하면은 컨셉이 아니라면 쓰기 꺼려짐. 이걸 쓰면서 정신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면 쓰지 마세요. 아니면은 망단 검무가 되게 많으면 충분히 좋은 카드임. 근데 망단 검무가 되게 많을 리가 없어. 뭐 되게 뭐 독도 넣어야 되고 드루도 넣어야 되고 에너지도 넣어야 되고 되게 어떻게 단도를 많이 넣어. 이거는 좀 정밀은 좀안 좋은 카드지. 너무 배타적이잖아. 집중. 드로우를 너무 많이 써먹음. 강화 안 하면 거의 못쓸 정도임. 그래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중 전문성은 개꿀 콤보임. 전문성이랑 같이 쓰면 좀 괜찮은데. 아이스크림이나 팽이 상성 좋음. 그거 아니고서야 집중은 좀 그래요. 너무 좀 구려. 그래도 뭐 드로우 받으면은. 아, 거기다가 더 짜증나는 게 여기서 더 짜증나는 거는 집중이랑 전문성이랑 둘 중에 뭘 먼저 집어야 되지? 아니, 둘 중에 카드 하나도 먼저 집기가 좀 그래. 저 아이언클래드 난관의 생 같은 경우에는 난관 먼저 집어도 되고 회색 먼저 집어도 되는데, 아니 얘는 집중 먼저 집기도 그렇고 전문성 먼저 집기도 그래. 그게 좀 구려.
뭐 아무튼 집중 전문성이 갖춰지면은 굉장히 좋은 콤보예요. 같이 갖춰지면 되게 좋아. 아무튼 집중은 좀 구려. 그래도 대기 갖춰지면 좋습니다. 사실 대기 갖춰지면 좋다는 말 자체가 구리다는 뜻을 좀 돌려 말한 거야. 응? 정밀이나 집중이나 아유씨. 막 발놀림처럼 그냥 쓰면 좋은 카드가 좋은 카드야. 천적. 아, 딜카드 중에 좋은. 이런 카드가 사일런트 카드 풀에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좋은 공격 카드이면서 두 장 드로우까지 주는 굉장히 좋은 카드. 뭐 사일런트라서 좋은 카드죠. 천적, 돌진 이런 애들 되게 좋아. 또 뭐 딱히 할 말은 없다. 좋다. 총매. 최고 딜뽕 카드. 두 배하면 커짐, 세 배면 더 커짐. 그레밀린 수업에 집중 안 하는 거 봐. 폭주 연계하면 9배. 와우. 딜뽕 쩔어. 자, 뭐가 중요하냐. 사실 방어가 되면 총매가 필요 없음. 그리고 강화 의존도가 높음. 그리고 총매가 먼저 빠지면 괴로워짐. 요 정도 문제가 있죠. 제 생각에는 총매는 강화를 하고 그냥 독 걸고 바로 던진다 요 정도 활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신경독 총매 바로 던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고 봐요. 물론 제일 좋은 건 도박치 받고 폭주 탐플 총매 원턴킬 아니 두턴킬 이게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아. 근데 요거는 약간 입술 더 쓰고 현실적으로 활용 방안은 그냥 강화하고 독 걸고 바로 총매 던지는 게 현실적으로 제일 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총매가 좀 별로인 경우가 많아. 왜냐면 강화를 빼야 되고 결국 이 카드를 얻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있고 이 카드를 강화하는 데 들어가는 기회 비용을 생각하면은 그냥 무조건 집을 정도의 카드는 아니고 이제 좀 내 덱에 성장형 딜이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저 유독가스 같은 것도 없고 내 덱에 발놀림도 없다. 너무 급하다. 이럴 때는 총매가 굉장히 좋은 힘이 되어줄 수 있겠지만 총매에 너무 의존하면은 저 깨어난 자, 뭐 도누데카 이런 애들한테 좀 애를 먹을 수 있어요. 분명 총매가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만능은 또 아니지. 결국에 독을 걸고 버틸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총매랑 유령의 형상이랑 같이 쓰는 거 되게 좋지. 형상 쓰고 세 턴만 버티면 죽일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총매는 확실히 그 카드 고유의 가치가 살아있어. 똥공격. 뭐 담보사 친구
딱히 할 말 없음. 저거 생존자랑 같이 잡히면 빡침. 전에는 쓰면 드루 감소 걸리는 똥카드였는데. 광역이기 때문에 광역 없으면 챙겨두는 게 좋음. 요 정도. 탄성 플라스크. 자, 중요한 거. 맹독보다 데미지 약함. 하지만 이 코스트 카드이기 때문에 드루 편함. 자, 인공물 잘감. 요 정도가 있겠습니다. 뭐가 좋다 이런 거는 무의미하고 그냥 맹독도 쓰고 탄플도 쓰는 게 좋습니다. 탈출구. 손해 없는 갓카드 강화요. 템플은 강화를 하는 게 좋겠지만 시간이 안 나면 강화를, 그러니까 강화 우선순위는 좀 낮다고 보는데 당연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탈출구. 무조건 좋은 카드. 다만 딸팽이 심장이 좀 짜증나. 그리고 민첩 효과가 정말 좋다. 탈출구는 뭐 그냥 좋기만 한 카드라서 딱히 할 말이 없네요. 달팽이만 조심합시다. 얘는 그냥 대놓고 사기 카드잖아. 아드레날린처럼. 프레츠. 탈출구 다 잡아도 되긴 한데 달팽이 만나서 빡치는 거는 책임안짐. 프레츠. 핸드가 많아야 좋다. 솔직히 이거는 마무리보다 쓰기 어렵다. 최대 데미지도 낮다. 다만 단독으로 쓰기는 마무리보다 편하다. 결국에 좀 별로인 것 같아. 브레츠는 너무 쓰기 어려워. 브레츠 쓰기 너무 어려운 카드라서. 근데 이제 장점으로 보면은 단일 카드 딜이 굉장히 세다. 사실 그냥 12딜만 나와줘도 그냥 자기 값어치 하는 거라서. 18딜 나오면 이제 단일딜 거의 최상급 되는 거고 24딜까지 뽑으면은 실질적으로 최상 데미지 제일 높지. 흐릿함. 단점. 방어도가 너무 낮다. 장점. 대단히 안정적이야. 그리고 저거 구르기랑 연계하기 되게 좋습니다. 잔상 구르기 요런 애들과 쓰기 좋습니다. 방어도가 너무 낮아서 발놀림. 네, 민첩 없으면 좀 고민되는 카드입니다. 결국 사일런트가 그래요. 다 연계를 해야 돼. 흐릿함이 애매하긴 하지만 확실히 좋은 카드라는 건 알 수 있죠. 약간 저거 생각난다. 바리케이드 생각난다. 붕대 궤도 흐릿함. 강철의 폭풍.
아니 똥카드인 것 같아. 지옥불 7댐 10댐 강폭 4댐 6댐 이거는 엄연한 사일런트 차별입니다. 정밀을 쓰라는 뜻인가? 정밀 써도 임마 7댐 9댐인데 더 약하잖아. 청량밥 수고. 이거 보스 잡고 강폭 나오면 졸라 빡침. 개노답. 진짜 답 없다. 붕대 있으면 고려해 볼만함. 가지 있으면 갓카드임. 근데 쓰지마 그냥. 아 능지 서삼. 아 논란의 카드. 뭐 럭키 불뿜기라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야. 이만한 광역 딜 카드가 없어. 이거 무시하는 사람은 단일들만 계산해서 그렇지. 에이 뱀녀한테 몇 대 뚜까 맞아봐야 광역 딜 소중함을 알지. 이거는 광역이라서 쓰는 거야. 광역. 누가 이걸 럭키 불뿜기라는 거야? 아니 광역 딜 중요한지 모르니까 럭키 불뿜기라는 소리 하는 거지. 능지 처참 충분히 좋습니다. 좋은 카드야. 불뿜기도 이뎀 하면 쓸만하지. 와 이거 뭐야 이거. 아, 능지서 참 괜찮은 카드입니다. 머단원. 아 이건 좀 이거는 뭐 뭐라 못하겠다. 그냥 뭐 재밌잖아. 잼단원. 재미 수치가 높은. 대단원 좋죠. 일단 괜찮은 전략 있으면 두꺼워도 널빤함. 재미도 있고 성능도 좋죠. 이게 0코스트 되고 나서는 성능도 좋아졌음. 근데 좀 애매하기는 하지. 왜냐면 이게 대단원도 나와주고 대갑축도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되게 운 좋은 상황이어야 되니까. 카드 운이 따라주어야 된다는 게. 한계가 좀 있지. 그래도 좋긴 함.
영 코스트 되면서 좋아진 것 같아, 대단하네. 도플갱어. 안 좋은 듯. 똥카드. 구제불가. 정령밥. 나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 소멸이라도 떼야 쓸것 같은데? 얘는 진짜 정밀보다 구린 것 같은데. 소멸 뜨면 공짜 들어오니까 쓸만한 것 같은데. 이건 좀 답이 없는 것 같아. 나 이거 쓸모가 없어. 나 좀 이거 이해 안 간다. 왜 있는지 모르겠네. 똥 바르기. 강화가 거의 필수. 요게 좀 문제다. 강화면 좀. 이게 강화가 필요해서 애매해. 이 코스트가 너무 비싸. 스네코 해골 상성 최고. 스네코 독바 벌집이면은 독 14이잖아. 독바 능지 뭐 집나요? 이거는 상대 덱 상황에 따라 다르죠. 광역 없으면 능지가 낫지. 프레츠의 상성도죠. 아무튼 독바 왜 넣었냐? 왜냐 요거는 이제 성장형 딜이 필요할 때 고를 때 넣는 것. 아무튼 그냥 지금 되게 성장형 딜 부족한데 1막 잡고 나서 독바르기 나왔다 그러면 넣는 거지 뭐. 가학 상성 불타. 스네코의 눈 상성 좀. 그냥 써도 손해는 잘 안 보는 카드. 블리타임은 뭐 그냥 딱히 손해보는 카드는 아니죠. 그냥 핸드 카드 총합 코스트보다 불타 코스트가 낮으면 되지. 근데 사일런트가 좀 저 코스트 카드를 많이 쓰는 캐릭터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손해가 날 수는 있죠. 예비랑 상성 나쁨. 드루 많아도 상성 떨어짐. 그렇게 막 좋은 카드는 아닌데 손해보기도 또 힘든 카드라서. 불타는 딱히 손해보기 힘든 카드잖아. 그런 면에서는 좀 괜찮아. 성장형 카드요? 그냥 유독가스 마냥 말 그대로 딜이 더 세지는 카드?
광란 같은 거? 촉매 이런 거? 맹독? 독 같은 것들이 다 성장형. 점점 세지는 것들이요. 머머리 잡을 수 있냐 약간 요런 느낌. 불쾌. 좋습니다. 웬만하면 넣읍시다. 각카드야 이것도. 폭주 연계할 만하고. 그냥 이거는 넣을만해. 그냥 좀. 또 뭐 딱히 뭐 달 게 없네. 심장전에서도 좋고 달팽이랑 뭐 칼치 뭐 뱀녀 뭐 고구마 다 좋지. 이게 또 좋은 점이 불쾌 쓰기 까다로운 적이 나오면은 그냥 다른 카드들 다 쓰고 연코스에 털어서 필 수도 있어서 그냥 좋지 이거는. 시체 폭발. 야 이것도 좋지. 이거 각카드다. 광역의 중요성을 꽤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집는 카드. 저 아이언클레드 화형처럼. 아클 화형 사일 시체 폭발 디펙트 전기역학 그냥 집는 거지 이것들은. 뒤지기 싫으면 집어야지. 아드레날린. 야 이것도 뭐 그냥 집는 카드지. 아 뭐 아드에 대해서 아드는 뭐 말이 필요 없다. 그냥 씀. 길 가다 돈 줍는 느낌. 악몽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장형 같은데 필요하죠. 이 엄청난 밸류. 미도류 망할 적폐 캐릭터. 사일런트 약해요. 악몽 탈출구, 악몽 유령의 형상, 악몽 영체화, 악몽 아드레날린, 악몽 발놀림, 악몽 잔상, 악몽 정매? 악몽까지. 악몽 총매. 여기 대부분이 게임 터트릴 수 있는 조합들이야. 특히 악몽 총매면은 이제 사일런트 초필살기죠. 뭐가 나와도 공평하게 죽일 수 있습니다. 악몽 교준? 세상에. 이게 약간 덱 파워가 비약적으로 상승.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바꿔서 말하면은 덱 파워가 충분하면 절대 집을 필요가 없어. 약간 메아리 같은 느낌이죠. 덱이 충분히 세면은 악몽이 필요가 없고 덱이 조금 덱 파밍이 조금 애매하게 됐다 요럴 때 악몽이 좋습니다. 이거라도 안 쓰면 뒤질 것 같을 때 써야죠. 연금. 좋음. 근데 소주 나옴. 악몽은 똑같네.
유튜브 아니 중튜브 5연금 영상 추천. 연금 뭐 어떻게 할말 없네. 이거는 이제 포션 특징이죠. 이거 리스크 관리. 그냥 연금이 뭐 똑같지. 뭐 딱히 연금 할 말이 없다. 형상. 그좀 사일런트는 결국 독이 있기 때문에 형상 그 자체가 딜까지 챙긴다. 특히 심장전, 창방전 정말 좋은 카드. 패치 전에 언럭키 능지였는데 영체화하고 비교하자면은 뭐 비교할 거 있나?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는 것도 아닌데. 이전 효과는 스킬 카드 쓸 때마다 랜덤한 적한테 3 데미지 강화면 5 데미지. 캐슬릭이었는데. 용 됐습니다, 이제. 괜찮은 전략이랑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괜찮은 전략을 짓고, 형상을 손에 들고 있다가, 킬각 나왔다 싶으면 그때 쓰거나, 아니면 이제 인공물을 통해서, 민첩을 잃는 디버프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공물을 먼저 쓴 다음에, 형상을 쓰면은, 민첩이, 안 깎여요. 불가침 3턴, 4턴이었던 적도 있었죠. 강화 거의 필수. 악몽이랑 쓰면 방어 걱정 끝. 뭐요 정도가 있겠네요. 유리칼. 뭐 딱히 할말 없음. 강화 8딜 증가라서 효율 좀. 주절먹 카드. 작도. 좀 구림. 비타나 전략가 반사신경 얘네들이랑 쓰기 편한데 일단 강화 안 하면 1코스트라는 게 고리고 사실 이게 나쁜 카드는 아닌데 이 금카드인 게좀 그래. 너무 애매한 경우가 많아. 차라리 견전이 낫지. 견전이 더 좋지 않음? 잔상. 좋은데. 언제나 좋지 않음. 발놀림이 더 좋은 경우도 있죠. 두 장이면 정말 좋은. 달팽이가 웃고 있습니다.
자상은 충분히 좋은 카드긴 한데.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죽어 죽어 죽어. 13 데미지, 17 데미지라는 정신나간 광역 데미지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금카라서 안 보여서 슬픔. 아, 주술먹. 소멸이라서 쓰기 편함. 주면 저라고 먹음. 처분 14딜 매우 높은 깡딜. 하지만 생존자랑 같이 잡혀서 개짜증나. 후반에도 트롤링 겁나 하면서 저거 뭐냐 등반가의 골칫거리 자꾸 버림. 진짜 짜증남. 의지러운 버림. 정우령한테 처분해야 돼. 하, 그냥 깡딜이 높아서 쓰긴 쓰겠는데 얘가 자꾸 골칫거리 버릴 때마다 되게 짜증나. 초반에 좀 쓰다가 나중에 적당히 정우령 주는 그런 카드. 얘 되게 구린 것 같아. 가요. 폭주 버스트 팅샤를 버리네. 아니 은퇴하나 보죠. 폭주 총매랑 쓰기 편함. 폭주 총매 폭주 아들. 수비 단점 잘 안 나옴. 폭주 흐릿함. 폭주 망단이나 폭주 무검 하면은 아니 주절먹. 그런가. 폭탄촉. 아 폭탄촉 쓸 때 너무 좋아. 여기다가 이제 신경도 같이 쓰기도 좋고. 그리고 폭주 시체 폭발. 폭주 다리 걸기. 폭주 폭탄. 되게 좋은 카드예요. 강화 안 해도 좋아서 좀. 뭐 폭탄총이 있단 것을 거 아니면은 강화 안 될 테니까. 화살 강화 필요함. 다음 턴에 공격 카드 안 잡혀서 빡침. 공포 연계시 대단히 좋음. 얘도 좀 실력 카드죠. 안녕 화살법. 그냥 딜 없는데 나오면 울면서 써야 돼.
얘는 강화 필요한 게좀 많이 아쉬워요. 여기까지인가? 생각보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아,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사일런트 구리지? 강화 필요한 카드가 너무 많네. 총평은 사일런트가 일단 사일런트 운영은 연계를 많이 봐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 드로우를 많이 봐야 된다, 뭐이 정도. 에, 근데 또 쓰면 센게 사일런트지. 이렇게 안 봐도 구려 보이는데 정상인가요? 정상입니다. 컬러부터 안전을 상징하는 녹색 아닙니까? 뭐 아무튼 사일런트는 여기까지 하죠.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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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